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 국면이죠. 그간 꾸준히 평화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로서는 지금의 긴장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감과 무관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분단 52년, 정전 47년 만에 경계를 넘어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보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렇게 트인 한반도의 평화 물꼬는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음악인들이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모두가 다더 적고 분발해서 평화를 위해서 더 투쟁하자는 그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관계발전법까지 제정되며 광주 남구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남북교류협력전담부서도 생겼습니다. 이산가족 등을 실은 남구 통일열차는 그간 7차례에 걸쳐 2천여 시민들이 이용했고 광주 청년 남북교류학교와 통일 올레길 걷기와 같은 지역 내 평화 분위기 조성 사업이 호응을 얻는가 하면 남북의 평화 가치를 알릴 시민 통일 강사도 그간 40명 넘게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남북 간에는 많은 부침이 있었고 북측과의 직접 교류가 아닌 지역 내 평화 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주 남구의 입장이지만 점점 고조되는 갈등은 걱정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바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해왔듯이 저희들은 평화 기반들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는데 내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90개국, 천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로마 교황청의 특사를 파견해달라 용산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남북 상황이 악화일로인 탓에 성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평화 정책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남북 간의 그런 대결과 충돌 국면이 국제사회에 참 우세스러운 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언에 입각해서 다시금 우리가 평화의 어떤 지평을 넓혀가면서 남북의 교류들이 광범하게 활성화돼야 되는 게. 한편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해 광주에서는 평화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